안녕하세요, 마량입니다. 지금 저는 판교 롯데마트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제가 네이버에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랑 오늘 캠핑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장을 보고 출발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이랑 롯데마트에 왔어요. 네. 우리 장 보고 캠핑 가야죠. 맞아요. 아, 이거 고프로네요? 네, 고프로예요. 아, 엄청 좋아 보인다. 나도 이런 거 사야 되나? 나도 유튜브 찍으려면? 유튜브 채널 있으시니까 이런 거 하나 구매하셔야죠. 이게 카메라 시선을 어디다 둬야 돼? 여기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여기 뜨지 않나요? 여기 화면이? 있다, 이렇게? 있다, 있다, 있다. 네. 진라면 매운맛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진라면 가볼까요? 진라면 좋습니다. 진리의 매운맛. 아, 좋습니다. 네. 신라면의 아성을 위협하는. 이게 실제로 매출이 신라면보다 높나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협하는 걸로. 네네, 위협만 하고 있습니다. 네. 캠핑 고기 하면 삼겹살? 삼겹살이지. 삼겹살은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기름기 많은 거 좋아하세요? 저 기름기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나도 지글지글. 그러니까 뼈 많고. 네. 그리고 기름기 많은 삼겹살이 네. 맛있습니다. 고기 철학이 있으시군요. 아, 없습니다. 아, 있어야 돼요. 유튜브에서 막 그 고기 엄청 맛있게 이게 어떤 부위 먹어야 되고요. 요건 무슨 칼 써야 되고요. 뭐 어떻게 구워야 되고 그런 사람들 보고 배우고 싶어요. 요리 잘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 맞아. 근데 요리는 욕심 안 내면 안 늘어요. 맞습니다. 적당적당하게 계속 먹게 되죠.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배 안에 들어가면 똑같거든. 배부르면 다 맛있어. 자, 자 보이시나요? 뭘 못 살게요. 소세지. 소세지 샀고요. 풀. 606. 이거 사실 처음 도전해보는 브랜드인데. 네. 오늘 도전을 많이 해봅시다. 네.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네. 오늘 텐트는 전 처음 칩니다. 아. 근데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왔습니다. 저도 텐트 많이 안 쳐와서. 아, 네. 오늘 볼대, 같이 고생합시다. 볼대 3개밖에 안 들어가요. 아, 충분하죠. 네. 우리 군대 다녀왔잖아요. 아. 어? 저는 군대 다녀왔어요. 전문현이신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하지만 텐트는 안 쳐왔습니다. 거의 도착했네요. 여기가 충주인가? 500m. 그렇죠.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우리 지금 충주 월드 라고 하는 캠핑 사이트. 제가 그 승민님이랑 가려고 몇 군데 조사했는데 여기가 제일 좋은 거 같아서 일부러 그 한 달 전에 예약해놨습니다. 와. 그때 우리 얘기한 게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바로 약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로 제가 기대됩니다. 여기 간판이 있네요. 충주 캠핑 월드. 여기에 네, 여기. 이렇게 치고 여기 의자 이렇게 놓고. 좋습니다. 여기 딱 호수 바라보면서 고기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네. 텐트 완성. 우리 롤러말에 완성한 거야? 꽤 오래 걸린 것 같은데요? 한 시간 걸린 것 같은데. 고생했지만 결국 완성했습니다. 아, 완성했습니다. 테이블이랑 고기 세팅까지. 이제 판 씻고 먹으면 되겠네요. 이제 구워 먹는 타임. 네. 와, 캠핑의 가장 어려운 부분 다 끝났네요. 이제 네. 즐기기만 하면 돼. 맞아. 경치 진짜 좋다. 아, 좋네. 네. 눈치를 이제까지 못 보고 있었네. 오자마자 세팅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니까. 세팅하네. 또 몰라. 다음에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승민님 다음 손님은 좀 더. 됐습니다. 아, 제가 첫 타자로 많은 부분을 실험해보는 걸로. 네, 저를 학습시키셨어요. AI를, 네. AI가 아니지. 휴먼이니까. 휴먼. HI인가? 휴먼 인텔리전스. 휴먼 인텔리전스. 네, 휴먼 인텔리전스 학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몇 시입니까, 근데? 지금? 몰라요. 시간 안 보고 그냥 해가지고. 진짜 고생 왔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노는 거지. 아, 그거 좋다. 네. 최고네. 오, 이 호수 바라보면서 딱 지게. 아, 네, 그렇죠.
그래도 우리 나름 구구들이 괜찮아요. 이거 V바다도 괜찮고 아, 우리 테이블에 제가 여기 얼마 투자하지 아십니까? 얼마 투자했어요? 텐트 빼고 네 한 40만원? 어? 진짜 많이 썼다. 어 첫 아, 캠핑이에요 바로. 저기 있어요 저기 저 밤에 조명. 아 저 밤에 조명도 저기, 있구나. 20만원이에요 이것만 20만원.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 조명이 없잖아요. 네 맞아. 밤에 저런 거 필요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혹시 늦을까봐. 짠 한번 할까요? 야. 짠. 야. 수고하셨습니다. 멋있다. 낮술 괜찮네요. 딱 오자마자 바로 맥주 한 캔에 고기. 고기 다 구워지니까 비주얼 대박입니다.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고기 어때요? 고기보다 그냥 이게 이게 맛있어. 이거 다. 그렇죠, 그렇죠. 원래 고기도 맛있어. 음식이 맛만으로 먹는 게 아니죠. 같이 있는 사람과 이 분위기, 환경 이게 맛있네요, 진짜. 진짜 이 고기가 막 집에서 혼자 먹는다 생각하면은 그냥 그래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럼 막 퀄리티 있는 고기 솔직히 아니야. 그렇지. 그냥 이렇게 재웅님이랑 막 호수 보면서 그렇지. 그냥 딱 캠핑 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그게 맛있는 것 같아요. 좋다. 우리 여기 와가지고 구독자분들은 재웅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몰라요.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이름은 장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진로. 네 진로에다가 저는 공차.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그 진저에일 네. 알죠? 네 알죠. 근데 그거 진저에일의 진로 그 토니워터 버전도 있어요. 신기하다. 그거 엄청 이런... 맛있어. 난 그거 더 좋아해 사실. 다양한 시도가 많구나 요즘에. 오, 색깔도 신기하네요. 딱 통차 느낌의 그 색깔. 막잖아. 그럴까요? 짠. 오, 향부터 되게 신기한데요? 향? 네, 홍차 향 난다. 오, 맛있다. 자, 그냥 토닉에 소주 이렇게 먹으면 단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이기는 한데 향이 홍차 느낌 있어가지고 완전 다르네요. 그냥 토닉이랑은. 난 뭐 좀 떨렸어. 모모라. 오모라. 모모라. 모모라라는. 와. 모모라. 원두 종류예요. 원두 이름. 캠핑 와서 이렇게 커피까지. 이 물이 이 원두를 머금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수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한꺼번에 너무 많이 부어주게 되면은 수압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물이 누르니까 그쵸? 빨리 내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커피를 이제 못 머금고 내려가게 아,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게 수압을 덜 주는구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이거 이 원두를 굉장히 가늘게 갈거나 네. 가늘게 가면은 이제 물이 천천히 내려가겠죠. 그렇죠. 정수되는 기분으로 내려가겠지. 그렇죠. 가늘게 가면 그래서 커피가 진해요. 아 대신에 좀 쓸 수가 있고. 그렇죠. 커피 마스터시네요. 아닙니다. 제가 와이프 꼬실 때 잠깐 배웠습니다. 아 중요한 정보였네. 그게 원두 이름이 뭐라 모모라. 그랬죠? 모모라. 그게 모모라. 모모라고 이건 케냐. 케냐 AA. 케냐 AA. 모모라는 어때요? 모모라는 약간 시큼하면서도 단맛?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맛있다. 이맛. 이맛. 고기랑 똑같은데요? 고기랑 같은 맛이다. 커피가. 저도 이거 케냐 먹어보겠습니다. 케냐 AA. 네.
아, 향이 좋다. 향이 되게 좋은. 딱 그 약간 커피한 향이 있어요. 그렇지. 네. 이건 무슨 홍차예요? 이건 TWG라고. TWG 유명한 거예요? 유명하죠. 근데 이제 막 엄청 고급이라기보다 대중적인 브랜드. 술 다음에 커피 다음에 홍차. 모든 음료를 한 번에 접하네요. 어, 향 좋다. 향 좋지. 저 옷이 되게 비슷한데요? 아, 그러네요. 회색. 커플이네. 그쵸. 어. 오늘 데이트 왔으니까. 또 이런 아저씨들의 브로맨스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고기랑 소세지랑 커피랑 차랑 천천히 먹었고, 지금 라면 먹으려고 합니다. 라면 먹으려고 물을 올려놨어요. 제가 구이바다라는 제품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전골판이라고 해야 되나? 물 넣어서 끓일 수 있는 판이 따로 있거든요. 오늘 처음 써보는 건데 진짜 좋네요. 캠핑 오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라면 넣을게요. 뭔가 물 좀 많이 잡았나? 물을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약간 한강이 되어버렸네. 어때요? 물 좀 많이 잡았어. 어, 괜찮아요. 먹을만해. 천천히 먹죠. 졸여서 먹어도 되니까. 채찍 드세요. 저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내가 엄청 맛있어요. AI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깜깜해졌네요. 춥네 이제 좀. 어, 지금 완전 추워요. 추워요. 아까는 더워가지고 벗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이렇게 아예 패딩 입고 있고. 저도 이거 패딩 너무 잘 입어요. 사실 저거 있으니까, 구글 패딩. 네. 저거 있으니까. 이거 그렇죠. 어. 그거 있으니까. 네. 다른 거 안 사도 돼. 맞아요. 어. 저도 이거 구글 패딩 제일 사랑합니다. 어.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맞아요. 어. 심지어 공짜였어. 공짜가 제일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구글. 구글 감사합니다. 네. 조명도 감사합니다. 아, 조명이요? 네. 이거 어디 제품인가요? 루메나. 오. 처음엔 이게 약간 갬성 그 램프를 사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부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 사야 된대. 큰 그 크고 밝은 거. 어, 대조명. 그다음에 소조명. 그다음에 무드 조명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아. 그래서 항상 잘 고른 거 같아요. 확실히 대조명이 텐트 안에를 쫙 비춰 가지고 이게 대화하기도 좋네요. 만약에 조그만 거 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걸고 아마 저기 있는 것처럼. 아. 저런 거 사려고 했지. 저기 작게 옆에 텐트 분들. 저분들은 고수셔가지고 벌써 저 단계까지 갔나 보네. 가세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정상 대미 알려주세요. 네.